한 5분만 가면 되는데 못 가고 중간에 앉아서 쉬었다 가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관절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연골입니다.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골을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통증이 느껴졌다면 관절 건강에 적신호입니다. 왼쪽 횡단보도에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아파서 아우 집에도 어떻게 갈까 아우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머니 종일 쭈그려서 생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때는 뭐 전부 다 쪼그리고 앉아서 했지요 부엌일도 그렇고 뭐 방에 방바닥에서 앉았다 섰다 전부 다 쪼그리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다리 무릎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게 나쁘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 뭐 습관처럼 자꾸 순간적으로 자꾸 그렇게 되네요. 어째 이렇게 무릎은 오늘도 똑같아. 아유 찜질기 어디 있어? 아이고 찜질기. 아유 따뜻한 데가 좀 살 것 같으네. 아니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지? 뭔가 할 일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무릎이 성해야 이거 세상을 갖다 구경을 하고 돌아댕기고 할 텐데 이 무릎부터 난리니.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좀 풀리려나 싶어서. 아,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픈지. 영 이 통증 때문에 사람 살 수가 없네요. 아우, 아우,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프냐. 아, 오늘 왜 이러지? 아유,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우, 아우, 아파. 제가 지하철 타러 내려갈 텐데요. 바쁜 마음에 빨리 내려가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무릎이 탁 꺾이는 것처럼 전기 충격 맞은 그런 느낌이 있지요. 그런 느낌이 오면서 그대로 팍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고 아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 무릎이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우 다리. 아우 다리 아파서 아들 좀 해야 되겠다. 아예 평상시는 잘 안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청소하려면은 다리에다가 힘을 또 좀 줘야 되고 그래서 무릎이 시려가지고 이거 무릎 보호대를 하고 청소하고 내요. 아파. 아우 아우 아우. 여보, 집에 들어올 때 세제하고 우유하고 과일 좀 사다 주세요. 보통 장 보거나 그런 일들은 아버님이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요즘 제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저희 아저씨가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현수야 나왔어. 언니 왔어. 언니 밥 먹자. 같이 밥 먹어. 뭐 먹을 건데? 언니가 오니까 좋네. 잘했어. 그럼 내가 봐야 좀 어떡해요. 언니도 다리 아프잖아. 나도 다리 아이고 진짜. 아 맞아. 나도 이제 다리 아파. 이게 뭐 어떻게 뭘 먹어야 좋은 거야 이게. 뭐 맨날 이거 미역국만 먹어? 아?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어. 아 오늘 미역국 맛있게 됐다. 맛있다. 언니 요즘 무릎 어때? 아우 아파. 어떤 데는 좀 더 했다가 또 어떤 데는 좀 덜 했다가 병원에 가기도 좀 그렇고 애매하고. 언니 계단 올라가는 거 힘들지? 계단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앉았다가 일어나려면은 그때 좀 더 아프고 좀 그러지. 그때가 좀 힘들어. 그러다가 한참 이제 좀 걸어 다니고 그러면은 또 그 좀 풀어지고 좀 그러지. 근데 막 더럽도록 아프면 병원을 가겠는데 그냥 어쩌다 그러니까 또 병원을 또 안 가게 되고 좀 그러다니까. 그래서 좀 요새는 좀 괜찮아? 아유 나도 아파가지고 전에는 계단을 좀 다니겠는데 이제는 계단도 못 다니겠어. 그래서 꼭 엘리베이터 타고 다녀.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힘들어. 큰일 났다. 어떡하냐. 오래 앉아있는 걸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는 와보랬더니 손에 여기 마디에 관절이 오는 것 같다고 걱정을 좀 했어서 저도 오면 항상 물어봐요. 어떠냐고. 언니 오른손에 힘이 없어갖고 요즘은 숟가락도 내가 왼손으로 들어서 먹는다? 미치겠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참네. 아 좀 빨리 이제 병원 좀 가. 알았어. 병원에 키우고 있네 아주 그냥. 알았어. 아이고 빨리 참. 갔다 올게. 아우 어떡해. 어머니 지금 못 걷으신 거예요? 이게 관절 초기 진단서 때 갖고 왔어요. 관절 염좌 및 뭐 손목이나 손 부분에 타박상도 있고 그렇다고 나왔네요. 너무 아파서 통증이 있어가지고 가서 사진 찍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냉장고 문 닫다가 손이 관절이 있으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미처 못 움직여가지고 냉장고 문 닫다가 손이 찍혔나 봐요. 우리 손자, 손녀, 손녀가 오면은 안아달라고, 업어달라고 하는데 할머니도 오면 안 돼 하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아쉽죠. 일상생활이 조금 힘드니까. 사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기 MRI를 보시면 외측에는 이거 검적하게 삼각형으로 보이는 검은색이 보이죠. 근데 여기는 보여야 될 곳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앞쪽에 와서 조금 보이다가 중간 정도 왔을 때 다 찢어져 갖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찢어져 있습니다. MRI상 이제 중기 또는 이제 중말기 정도에 속하기 때문에 체중이 안 실리는 운동으로 대체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평소에 이제 계단 타기, 뭐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이런 거 하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MRI 소견상 대퇴사두근염증이 심하고 오다리가 이렇게 변형이 있다 보니까 항상 여기 내측 바늘판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내측 바늘판이 좀 찢어져 있고요. 한 50%에서 60% 정도가 사라진, 그러니까 30, 40%가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1cm 정도의 지름으로
연골 손상된 게 MRI상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 유독 무릎 관절이 쑤신다.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난다. 걷기 시작하면 무릎 관절에서 통증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진다. 앉아있다가 일어서면 무릎이 아프다. 많이 걸은 다음에는 2에서 3일 정도 무릎 주변에서 통증을 느낀다. 그리고 무릎이 부어있고 손으로 만져보면 뼈가 튀어나온 느낌이 든다.